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로 시작한 시장, 다행히 오후장에서 양봉으로 전환을 했죠. 이 환율이 오늘도 안정화됐고요. 수급적으로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 밀렸지만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양대지수도 상승으로 버텨줬습니다. 이러한 장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부장 그리고 김민기 PB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안경을 또 쓰고 오셨어요. 시장을 냉철하게 잘 보겠다라는 의지이신가요?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밤 9시 반입니다. CPI가 발표가 되죠. 전망치는 3.1%입니다. 1년 전에 CPI가 정말 높았을 때는 뭔가 발표 날이 약간은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뭐 오히려 좀 기다려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이제 컨셉이 3.1이거든요, 네. CPI가. 그래서 대체로 뭐 골드만이라든가 뭐 시티, 뭐 UBS 등등 보면은 뭐 3.0에서 3.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평균치가 3.1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코어 CPI가 지금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CPI는 대체로 떨어지는데 지금 그 코어 CPI가 이제 특히 근원 CPI라고 하는데 이게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코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5%에서 그쵸? 좀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CPI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이 네. 코어 CPI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모습이고 저기 모건 JP모건에서 항상 이거 CPI 지표 얼마 나올 때마다 네. 얼마큼 등락 있을 거냐고 예상을 하는데 네. 일단 그 3.0에서 3.2까지는 그냥 컨셉 부합이니까 뭐 약간의 그 S&P 500이 0.5에서 0.7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7월 달에 25p는 인상을 하지만은 연말까지 추가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시장 컨셉이고 그래서 올해 연말 아니면은 내년 초에는 뭐 금리 인하도 나오지 않겠냐는 게 현재는 월가의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2.9 이하, 2.8에서 2.9는 일단은 뭐 지난달처럼 7월달 동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뭐 1% 1.5% 이상 상승이 예상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3.3 이상에서 3.6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그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꺾였었는데 네.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좀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뭐 3% 이상 막 급격하게 움직인다기보다 1% 이상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별로 확률이 높지 않지만 2.7% 이상이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상 확률 없어지는 거죠. 그냥 시장은 랠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3.7% 이상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7월, 9월 연말까지 한 더 네 번 정도 인상할 수 있는 이슈라서 네 번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별로 가능성 없어서 대체로 지금 한 3.0에서 3.2 요 사이, 그러니까 3.1 전후로 해서 그 정도 부합하지 않겠냐라는 네. 게 가장 의견이 많이 모아져 있고 일단 요거랑 코어가 좀 떨어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만약 코어가 떨어지게 되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어가 탄탄하기 때문에 대체로 컨셉 부합하면서 7월 달 정도 한 번 정도 추가 인상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표가 이번 달 이후에 금리가 동결일지 아니면 한 번 더 인상할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게 되겠죠. 그러면 뭐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CPI가 나오면 시장이 안정화가 될지 아니면은 예상을 했던 지표니까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조금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7월 FOMC에서 아까 25BP 인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다시피 뭐 컨센에 부합한다면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당장 25BP 인상했을 때는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강도가 이제 크진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최근에 일단은 FOMC에서 연준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7월 FOMC가 약간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좀 여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럴만한 게 지금 헤드라인 CPI가 좀 전년 동기 대비 좀 이번에 컨센에 부합하게 되면은 2022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고 뭐 근원 CPI도 아직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2022년 말 이후로 좀 현재 최저치이거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좀 주거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주거비 CPI의 좀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택가격 지수나 뭐 임대료 지수 같은 것을 참고했을 때 뭐 상반기부터 좀 정책 시차를 거쳐서 좀 많이 좀 둔화될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현재 둔화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원인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좀 생각보다 좀 뜨거운 상황이고, 이러한 타이트한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임대료의 지수는 둔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료 인플레이션은 좀 공급 측면보다 좀 수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고용과 임금의 증가가 곧 이제 주거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이제 임대료 인플레이션의 메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CPI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좀 주거비 CPI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가, 그게 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CPI 오늘 밤에 체크해보고 어떤 분석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주거비 CPI가 해소되는지, 네, 그게 메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석들이 나오게 될지, 또 시장은 그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 내일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I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섹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주 보도록 할까요? 2분기 대표적으로 실적을 봐야 하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실적 호조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일까요? 오늘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주 앞으로도 신고가 행진 이어갈까요? 추세적인 상승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조선주 섹터는 상반기는 일단 수주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네, 실적이 본격적으로 수치로 나타내는 시점은 3분기 이후가 될 건데, 오늘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좀 제법 강한 모습이었고요. 현대 그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고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수주가 지금 잘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 신조선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환경 이슈로 인해서 좀 여전히 수주가 국내 업체들한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뉴스 나온 거는 뭐 지금 국제 그 회사기구 그 IMO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했다, 이 이슈가 좀 나왔고요. 자세한 건 뉴스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목표가 2050년까지 50% 감축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최소 80에서 이제 최대 80, 최소 70에서 최대 80%까지 감축한다는 이런 그 뉴스가 나와서 이게, 네, 뭐 오늘 조선주도 끌어올린 재료가 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점검 차원의 지표이기 때문에 기존의 목표가 차이는 있다 정도로 지금 해수부에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뉴스 플로 나와 있는데, 이런 재료 그 실적이 일단 받쳐주기 때문에 그 조선주랑 조선 기자재종들이 어쨌든 시장 그 이제 주도주보다도 실적 턴어라운드 섹터 중에서는 제일 강하게 지금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상반기 지역에서는 그 한국조선해양이 수주가 제일 좋았는데, 하반기는 그 현대중공업이 제일 수주가 좀 좋다고, 네, 지금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 대장주는 현대중공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주 쪽은 그 만약 조선주 매매하신다 그러면은 그 HD 현대중공업이 조정 시에 좀 그렇게 담아가는 전략으로 그 중공업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기자재들도 실적이 좋은데, 그 태광 같은 경우가 캐파 증설 여부를 좀 확인해볼 필요 있을 거고요. 좀 증설이 되면은 또 매출 업사이드 커지니까 이거는 체크해 보시고 증설 여부가 확인이 된다 싶으면은 그런 기자재도 좀 담아도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은 현대중공업을 대장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뭐 성과가 계속 올라가는 게 일단 조선주의 호재고, 또 친환경 규제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탄올선 발주량이 LNG선을 넘어섰다라고 하던데, 요즘에 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조선 섹터 자체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예정이고, 거기에 붙어서 이제 지금 친환경에 대한 테마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국내 조선업계가 일단 친환경선 선박 수주에 있어서 굉장히 전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메탄올 추진선 얘기하셨는데,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99척의 메탄올 추진선이 있는데, 이 중 54척,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수주를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아모니아 추진선을 좀 실용화하기 위해서 거제조선소에 있는 부진에 지금 설비를 착공해서 지금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탄소 중립은 좀 무조건 기업들이 가야 하는 방향이고, 네, 친환경 추진선 시장의 국내 조선업계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또한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을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삼성중공업보다는 지금은 일단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조선해양. 보고 있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좀 다른 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의 탑픽까지 조선주 안에서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풍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풍력주 뭐 주가 반응은 없었는데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노르웨이 총리랑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영국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장려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CS 윈드나 CS 베어링 최근에 주가 우상향 하긴 했는데, 그 밑단에 유니슨이나 뭐 SNC 동국 같은 종목들은 약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신재생은 2차 전지처럼 뭔가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는 주식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던데 뭐 조정이 나오면 땡큐하고 담아라라고 하더라고요. 좀 동의하십니까? 뭐 성장성이 있으니까 부터 2030년까지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계속 성장을 할 거고요. 뭐 거기에 이제 풍력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풍력은 지금 그 기대보다는 좀 강하지 못한 거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쪽은 CS 윈드랑 CS 베어링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SK 그 플랜트인가 그거는 좀 빌리가 좀 비싼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볼 만한 거는 이 CS 윈드 베어링 이쪽만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 보는데 다만 약한 게 보면은 지금 그 풍력 종목이 지금 약간 2차 전지랑 수급이 서로 맞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이슈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그 CS 베어링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에코프로를 숏을 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쇼커버링 나갈 때 CS 베어링이 빠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네. 윈드는 조금 작은데 비슷한데 풍력 쪽이라서 차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그래도 우상향으로도 풍력하고는 있는데 중간중간 단계 구간마다 2차 전지랑 지금 약간 서로 간에 롱쇼처럼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보면은 지금 그 그냥 CS 베어링 같은 거 이렇게 지금 차트 됐는데 에코프로 이런 반대로 돼 있거든요. 네. 약간 데칼코멘처럼 움직이는 게 있어서 이게 아마 특정 그 사모펀드 쪽에서 숏을 그 롱숏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가라고 좀 추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 생각을 갖게 된 얘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S 베어링이 갑자기 급락을 할 때 에코프로가 급등하는 사례가 자꾸 나와서 지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랬고요. CS 베어링이 갑자기 6% 급락을 하더니만 에코프로가 5호장에 갑자기 5%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좀 계속 좀 체크해 보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 다만 이제 CS 베어링이라든가 CS 윈드는 뭐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봤을 때 뭐 계속 좋다고 그러고 보는데 그것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네. 지금보다 주가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급적인 뭔가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CS 그룹주의 주가 퍼포먼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PB님은 풍력주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 동일하게 저도 CS 윈드만 보신다고 보면 된다고 윈드만. 보고 있고요. 네, 윈드와 베어링까지 해서 CS 그룹 쪽을 좀 보신다고 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연구 정부가 지금 뭐 해상 풍력 규모를 뭐 현재가 14기가와트인데 이걸 2030년까지 50기가와트까지 달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뭐 촉구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보조금 수혜를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신재생 쪽은 아무래도 보조금의 영향이 좀 세거든요. 네. CS 윈드가 관련된 수혜를 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꾸준히 좋았는데 일단은 최근에 해상풍력 구조물에 있어서 약간 덴마크 기업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이게 지금 해상풍력 구조물 부분에 있어서 최대 업체 중 하나인데 유럽과 미국, 아시아 쪽에 전부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24년도 예상 매출액이 한 9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좀 약간 유럽 시장에 좀 파이를 차지하는 데 좀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좀 미국 IRA 쪽 보조금이 이제 AMPC 수령이 좀 본격화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이제 올해 800억, 그리고 2024년에 한 1100억, 2025년에 한 1440억 정도로 늘어나고 2029년이 되면 거의 한 28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미국 풍력 개발 업체들이 좀 이런 IRA 보너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자국 내 육상 풍력 타워를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CS 윈드는 이를 감안해서 이제 미국 내 타워 생산 캐파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보조금 수혜를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유럽 모두 자국 내 풍력과 태양광 설치 수요를 기존 대비 한 두 배 이상 확대하기 노력 중인 상황에서 좀 이제 자국 업체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했는데 CS 윈드는 이제 북미와 유럽 법인을 설립하고 여기다가 이제 타워를 직접 생산하면서 좀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보조금 수령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고요. 또한 베트남의 수출 규제를 갖고 있는데 이 베트남 정부 또한 이제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 부분에서 확대하는 목표를 좀 설정을 하면서 좀 이제 수출 규제에 불과하던 이제 베트남 또한 이제 베트남 내수 시장으로 좀 확대를 나가면서 좀 많은 좀 매출 다각화를 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좀 밸류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